에? 뭐야? 왜 그래? 어떡하지? 어떡하지? 난 죽고 말 거야! 난 죽고 말 거라고! 왜 저래? 드디어 맛이 갔나? 좀비 세상이 갑자기 찾아오면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? 갑자기? 참... 아니 뭐 다 죽는 거지 그냥. 아니 진짜로 어제 내가 좀비 영화 부산 행을 봤는데 만약 진짜로 저렇게 좀비가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? 아니 뭐 도망쳐야지. 도망? 도망도 못 칠 만큼 좀비가 막 갑자기 시속 2000km로 달려온다면? 그건 죽어야지. 나 죽기 싫은데. 난 죽기 싫은데. 진정해 봐 리아야. 도망을 못 치면 그 좀비를 혼내주면 되잖아. 어? 그렇구나. 근데 어떻게 혼낼 건데? 좀비도 원래는 사람이었으니까 위험한 물건이면 좀비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? 예를 들어서 돌격 소총이면 되지 않을까? 오, 확실히 좀비 영화에서도 총으로 좀비를 제압했었지. 맞는 말이야. 어? 아이 고작 총으로 어떻게 살았냐마. 야 너 총이랑 칼 중에 뭐가 더 위험해? 아 총이지. 그러니까 총이지. 에 진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. 야 잘 봐봐. 네가 총을 들고 몰려오는 좀비들을 다 쏘고 있었어. 하하 죽어라 이 녀석들아. 따다다다다닥 좀비들이 끝도 없이 밀려오는데 넌 그 고작 탄창 30발치 안 되는 돌 구청인데다 장전하는 순간 좀비들이 빨리 뛰어오는 것도 위험하다고. 잠깐만 리로딩 얘들아 잠깐만. 돌격소 총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. 뚜두두다다다다다다다. 장전 끝. 넌 다 죽는 거이. 그가 만약 장전을 엄청 빠르게 한다고 쳐도 총알이 무한인 것도 아니고 결국엔 총알이 다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걸? 두다다다다다다. 잠깐만! 나 총알이 없어! 나 이제 총알이 없어! 결국 총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. 임시 방편일 뿐이지. 그럼 넌 좀비 세상이면 뭘 가지고 갈 건데? 이 진흙대님은 이미 이런 생각을 매일같이 반복 트레이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이야. 이걸 매일 생각한다고? 오! 역시 진흙대는 전문가야! 그럼 내가 선택한 무기는 바로 이거야. 으아 좀비다 좀비 도망쳐. 으아 도망쳐. 난 좀비들에게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면서 한 곳에 좀비들을 모을 거야. 오 그래서? 그런 다음 몰래 건물 위까지 뛰어서 올라간 다음에 바로 꺼내는 거지 내 무기를 말이야. 야 이제 꺼내볼까? 나와라 차비스! 응답해! 녀석들 가만두지 않겠어! 별거 없구만. 뭐 이런 거지? 어? 완벽하지? 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넌 아이언맨 슈트도 없잖아. 역시 진흙대. 진짜 엄청 멋있다니까. 진짜 천재인가? 내가 일평생 계획한 생존 프로젝트를 무시하다니 말 다 했냐? 프로젝트겠지 멍청아. 넌 좀비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물리겠다. 아이 시끄러. 아 니네 뭘 그렇게 얘기하는데. 아 진짜. 댕댕아 네가 얘기했죠. 그게 말이지. 그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을 때 어떤 무기가 좋을지 생각하고 있었어. 아 그런 거라면 쉽지. 오 차별이 너도 생각한 게 있구나.
그럼 그럼 내가 생각한 건 바로 대형 방패야. 대형 방패? 그걸 어떻게 살아남아? 잘 봐. 대형 방패로 어떻게 살아났냐면 다 덤벼라! 다 막아주지! 일단 좀비가 가장 위험한 게 뭐야? 감염성이 있는 이빨이란 말이지. 물리는 순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좀비가 되니까 거의 죽는 거랑 다름없단 말씀. 오, 그렇지. 그러니까 이빨이 안 뚫리는 대형 방패를 들고 좀비 쪽으로 들고만 있으면 끝이야. 오, 역시 방패가 제일 최고인가? 야, 근데 그건 좀비가 네 사방을 둘러싸면 어떡할 건데? 어? 좀비가 사방에 네 주변을 둘러싸서 너한테 뛰어오면? 어? 어? 넌 그냥 바로 백하고 죽는 거야. 안돼! 그러네. 사실상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웬만한 무기로 안 된다 이 말씀이야. 그러니까 다들 내가 생각했는 아이언맨에게 박수를 보내더라. 어, 그래. 어, 너 최고. 어. 근데 리아는 생각해봤어? 어떤 무기를 가져올지? 실제로 존재하면 되는 거지? 저런 아이언맨 슈트 말고? 아이언맨 슈트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발로 차버리고 싶다니까? 이씨. 그렇다면 난 생각이 있지. 잘 봐. 난 일단 좁디 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갈 거야. 그래야 좀비들이 한 번에 못 들어오니까 말이지. 그런 다음에 뭘 하려고? 바로 꺼내는 거지. 내 비장의 무기를. 이쯤이면 되겠다. 나와주세요! 마동석형! 네? 6학년이냐? 차빼이 바빠. 아, 죄송. 야, 저 봐. 어. 내 차 쳤다는 거 말리지. 아, 아니, 님아! 누가 차 타고 들고 다녀. 역시 동석이 형이 최고라니까. 어, 그건 확실히 지상 최고의 무기이긴 해. 맞긴 해. 역시 너네들은 뭘 아는구나. 이거라고 이거. 이게 나야. 진짜 어떻게 잘 살아남지? 어떤 무기가 있어야 잘 살아남을까? 우리들의 머리로는 안 되겠어.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,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나요? 댓글로 무기와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적어주세요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